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면서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교회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의 그 웅대한 그런 찬양이 바로 헨델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작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웅장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의 아내는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또 옳은 행실에 충성해서 그렇게 깨끗함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혼인잔치는 사랑과 연합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축복의 삶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을 19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된 성도가 다 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는 모두 다 하늘에 들림받아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를 말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백마 탄 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 그래서 또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국을 치겠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이하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잔치가 두 개가 기록됐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성도들의 잔치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는 또 공중에 나는 새들 향하여 큰 음성을 이르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러면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 말탄 자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못에 던집니다.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마귀의 운명과도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심판의 잔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두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은 자를 유황 불못에 던지며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는 또 신실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비된 성도로서 신실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